네, 절대전략 시작합니다.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의 스페셜 원 시간으로 이어가 볼게요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민지입니다. 네, 오늘 시장 참 변화가 좀 컸는데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. 네, 오늘 좀 한마디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.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마감으로 돼서 시간은 내 편이다.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네, 시장은 내 편이다. 정말 자신감이 뿜뿜 생기는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우선 글로벌 시장이 오늘 좀 약세 국면이라서 걱정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.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장중 만회폭에 대해서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였기 때문에 좀 의외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. 개파락분을 특히나 만회하는 측면에서 미 시장이 전일 금요일 날 약세였습니다. 그런데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도드라진 부분이라 할것 같고요. 역시나 국내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. 주말 동안에 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카카오 그룹주를 안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. 뭐 장중 만회폭을 조금 장중에 만회를 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. 역시나 단일 이슈로 좀 끝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. 안 그래도 카카오 그룹주 내에 지금까지 시장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주말에 거친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깊은 하루였습니다만은 장중에 그래도 아랫고리를 좀 달면서 상승으로 좀 되돌리기 위한 리바운드 과정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특히나 반도체, 쌍두마차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2차전지가 시장 주도주로 좀 전면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양봉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. 결국 시장은 고강도 긴축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시장에 선반영되어 간다는 반증을 보여주는 하루였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안 좋은 섹터가 안 좋고 좋았던 섹터가 안 좋아지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미 다 선반영이 되면서 더 좋아졌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섹터들 좀더 눈여겨봐야 될까요? 네, 역시나 오늘 뭐 2차 전지 부분이 시장의 전면 주도주로 나섰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우선 미국의 이제 IRA 세액공제 혜택 기대감이 좀 나왔다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. 미국의 상공에서 지금 아시아 총괄 선임 부회장 이름이 찰스 프리먼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의 멘트를 그대로 좀 따온다면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. 이러한 코멘트들이 IRA의 세액공제에 좀 2차 전지 부분이 조금 더 우호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북돋던 하루인 것 같고요. 지금 차트 모습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고 계신데 하단권이 35만 원권에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도 뭐 조금 상승세로 이어가다가 44만 원까지 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상승 양봉을 만든 것 같고요.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도요타가 1위입니다. 이 도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협상이 좀 진행 중이라는 뉴스 플로어가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고요. 앞으로도 이 중국향보다는 미국향 매출을 또 가지고 있고 미국형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에 대한 선별화가 필요할 것 같고 단지 오늘 소재 부분에 대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의 상승 반등도 좋았습니다만은 소재 쪽보다는 대형주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. 두 번째는 오늘 히토류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히토류가 그렇게 중요한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미국과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힘겨루기가 약간 부각되는 측면이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차트 모습은 유니언인데 역시나 희토류로 대변되는 모습인데요. 지난주 주말에 20차 중국 공산당 이제 당 대회가 있었습니다. 전국 대표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역시나 강경 노선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. 결국은 미국과 강대강 대치로 가겠다는 강한 좀 어조로 어필을 한것 같고요.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 무기화,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할 가능성이
농후하게 조금 터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지속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,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조금 대립 구도각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겠느냐. 네, 제가 봤을 땐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단지 이 히토리의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분명히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테마로 좀 대변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접근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눌림목에서 확실한 손전매를 잡고 좀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.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얼, 뭐 동국 RS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비철금 속에 관한 것도 상당히 좀 테마 단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역시나 남선 알루미늄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도 이제 지장 확장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역시나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.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대립구도각에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단지 이러한 제재 부분들이 국내 비철금속 비축량이 조달청 소식에 의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평들이 많습니다. 알루미늄, 뭐 구리, 주석 이렇게 이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량이 올해 크게 목표치를 좀 하이할 것이다. 결국은 2차전지나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데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더 상승률을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반대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대표적으로 유신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사우디 왕세자의 이제 방한 무산 소식이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. 고위직들의 어떤 정치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재차 방한 일정을 알 수 없는 만큼 단기 모멘텀은 분명히 소멸되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네옴시티에 대한 사업 부분의 연속성이 좀 사라졌느냐?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의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네옴시티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이 사라졌다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띌 수가 없습니다. 긴 아래꼬리 양봉을 형성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13%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방한 소식에 대한 모멘텀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단지 눌림목에 대한 보수적 접근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네 가지 섹터 정도를 말씀을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셀 대응 업체들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 히토류 쪽은 손절매를 좀 확실하게 잡고 뛰어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올랐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단기 모멘텀은 조금 소멸이 됐지만 뭐 보수적인 관점은 있지만 사업의 연속성은 살아있다라는 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4가지 섹터들 분석까지 들어봤고 그렇다면 오늘장 좀 스페셜원 절대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? 네, 이제는 뭐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부터 뭐 테슬라를 필두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도 실적 시즌 도래에 맞춰서 종목들을 선취하고 내 종목에 과연 실적이 우상향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실적이 우상향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. 최근에 신재생이 순환매가 죽었는데 대해 하나솔루션 차트 모습을 잠깐 보시고 계신데요. 3.5%가 올랐고요. 역시나 이러한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목에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김주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면 중국의 금리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. 중국의 LPR 발표가 있는데 그리고 이 길에 중국의 GDP와 실업률이 발표가 이어집니다. 분명히 체크포인트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는 신흥국 증시의 현상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과 뭐 중국, 그다음 국내까지 연동성 관계가 커플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GDP와 중국의 내수 경기가 활성화로 좀 나온다면 우리 국내 시장은 내일도 긍정적인 효과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율인데 각국의 통화를들의 차트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달러 인덱스가 좀 올랐는데 지금 파운드화의 모습을 좀 보고 계신데요. 오늘 파운드화가 지금 0.73%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. 결국은 각국의 통화를들의 지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중앙은행의 스탠스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이유는 결국은 달러 인덱스와 역시나 통화류들은 반대적인 측면을 띄고 있기 때문에 통화류의 상승이 달러 인덱스를 조금 끌어내리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스탠스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은 실적 시즌에는 숲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디에 해답이 있나? 오늘 시장이
대변을 해준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급의 1, 2였는데 시장을 견인차 역할로 바치고요. 2차전지가 끌어주면서 역시나 또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좀 보고 자동차 반도체 품귀 대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해소되는 자동차 파트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신재생 또 투자 관점에서는 결국 리오프닝에 관심을 둬야지만 역시나 시장의 수익률 게임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과 중국의 경제 지표, 환율 세 가지 보시면서 방금 제시해드린 이런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정도 분석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장에 참 난이도가 어렵죠. 어떻게 보면 바닥이 잡힌 게 아닐까 늘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. 이번 주 시작은 조금 더 힘을 내보게 하는데요.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으로 이번 주 내내 좀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드렸는데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클로징 벨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